윤, 공무원들 앉아있지 말고 현장 나가라. 총력 태세 지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순방을 갔다 와서 순방 귀국 직후 대책회의를 주재했고, 구은경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된다. 이재 및 임시 거주지를 찾아서 위로했었는데요. 이 관련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해외에서 이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그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무너져갖고, 인간을 좀 덮치면 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좀 좁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좀 참고 계십시오. 식사 좀 다 하시면서, 정부에서,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네. 지금 윤 대통령.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일단 공무원들 앉아있지 말고 현장 가라라고 지시를 하고 본인들 일단 현장에 갔습니다.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성난 민심 둑 터질라. 현장 간윤 대통령. 저도 어이가 없다. 네.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라고 아까 윤 대통령 지금 이재민 이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모습 직접 보셨습니다. 아유, 저도 어이가 없네요. 라는 얘기도 같이 했는데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현장에 간윤 대통령은 아까 말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보고를 봤던 것과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장 상황이 보고보다 훨씬 심각하네 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 순방 중이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산사태가 벌어져서 십수명이 죽었습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지나가던 차들이 열몇 대가 잠겨서 죽었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으면 한국에 들어와야죠. 저는 윤 대통령이 그거에 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에 들어가도 할 일이 없다? 뭐가 달라지냐? 아마 그두 사안 때문에 저는 경향신문의 제목, 성남 민심의 뚝이 저는 터질 거라고 봐요. 이건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 아니냐. 아까 제가 한 얘기의 연장입니다. 중앙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사고가 나면, 재난 상황에 도달하면, 지방정부가 우리 매일 같이 부딪히고 하는,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를 비롯한 말단 행정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다들 절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송 지하차도 관련해서는 도로 통제 권한을 누가 얼마나 적기에 발동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조아려야죠. 네. 아니, 뭐, 수혜가, 뭐, 전임 정부 탓이다, 뭐, 무슨 해외 나간 대통령이 뭔 책임이 있느냐. 정말 한심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를 감히 비유를 하는 거고요. 산사태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얘기 지적에 앵커가 네. 지적했잖아요. 우면산 사태 이후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거 지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로부터 한 2, 3년이 지났어요. 그 12, 3년 동안 시행을 해보니까 산림청이 가가지고 기초조사하고 결국 중요한 건 해당 지자체가 여기는 평소에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취약 지역이다 아니다는 그 지역에 있는 사는 사람이 너무나 알죠. 잘 알잖아요.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 극한 호우라는 개념을 우리 이제 시청자들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극한 호우가 느닷없이 튀어나온 얘기 아니에요? 저도 찾아보니까 작년 강남역이 잠기는 1시간에 뭐 갑자기 한 100mm의 비가 왕창 쏟아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눈앞에서 직접 경험을 한 다음부터 극한 호우라는 걸 지금 용어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네. 극한 호우가 올해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잖아요. 뭐이 누적 강수량 나옵니다만 네. 갈수록 앞으로 이제 이 누적 강수량이 기록을 갱신할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비가 더 폭우가 쏟아질 거예요. 기상 관측 학자들이 그렇게 예상하잖아요. 그럼 네. 우리들이 인류의 어떻게 보면 저지른 죄 아니에요? 기후변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감안하면 얼마나 지자체를 비롯한 일선 행정 조직이 민첩하게 정말 현장 현장을 뛰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쓸데없는 저구 없애버리고 동사무소를 늘리세요라는 제안을 한 것도 다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따끔하게 뭔가 지금 들으면서 아야야 하는 분들 꽤 되실 것 같아요. 네.